12월 2일 탭스 기출문제 성의 저음문항 상세해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드릴 거고 이 문제를 꼭 맞춰야 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배점 또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고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면 감안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파트 1. 1번 How did she order? 주문한 음식 어땠냐는 질문에 Better than expected. 기대보다 좋더라가 정답이었고 2번 Who attend? 마케팅 워크샵 누가 참가하냐는 질문에 Everybody in sales department. 영업팀 전부가 정답이었고요. 3번 One coffee? 커피 마실 거냐는 질문에 Have to finish report. 미안, 리포트 끝내야 해서가 정답입니다. 4번 Throw away expired yesterday. 우유 유통기한 어제까지던데 버릴까? She'll still be fine. 아직 괜찮을 듯이 정답이었고 5번 Add spicy flavor? 수프에 매운 소스 넣어도 되냐는 질문에 I'd rather you not. 웬만하면 안 넣었으면 좋겠다가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Actually made it even blander. 넣었더니 오히려 더 맹맹했어 라는 선지는 아직 소스를 넣기 전이기 때문에 시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Would letter. 빈출 수거고요. 6번. Toss out cardboard. 미술품 용을 빼놨던 보드판 설마 버렸어? 라는 질문에 Throw away thought trash. 아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어 미안해 가 정답이었고 Toss out을 throw away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More careful next time.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줘 라는 선지는 반대로 상대방이 실수한 상황에 적합한 대답이니까 입장 낚시 오답이었고요. 7번. Underbid else what. 집 제한가를 낮게 불렀더니 다른 사람이 사버렸다는 대사에 Another listing soon turn up. 다른 매물 금방 나올 거야 라는 위로가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Better to wait another buyer. 다른 구매자 기다리는 게 좋을 듯 이란 선지는 이미 집은 팔렸고 이 선지는 상대방이 집을 파는 판매자인 상황에 적합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시점 낚시, 입장 낚시 오답이었고요. Turn up, 빈출 수거고 Bid, 빈출 단어입니다. 8번 Worth paying more, locally produced. 지역 생산물을 더 비싸게 살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If value supporting community. 네가 공동체 지원을 중시한다면 이 정답이었고 Local을 커뮤니티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Buy fresher food at lower price. 물론이지 더 싱싱한데 싸게 구입 가능해 라는 선지는 더 비싸도 살 가치 있다고 맞장구 쳤으면서 더 싸게 구입 가능하다는 게 앞뒤 모순 낚시였고요. Worth ing, 빈출 수거입니다. 9번 Office layout less open. 사무실 배치가 덜 개방적이면 좋겠다는 대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은 너무 다 뚫려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Cut down on distractions. 나도 동의해. 그럼 방해 덜 받을 텐데가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Feel cramped in such confined space. 난 그런 막힌 공간이 갑갑하다는 선지는 현재 사무실은 막히지 않고 오히려 개방적이라 문제인 상황이라 오답이었습니다. Distractions confined. 빈출 단어고요. 10번 Chance of early retirement looks slim. 나 이른 은퇴하기엔 그런 듯 이라고 한탄하는 대사에 On the same boat. 대부분 같은 상황이야 라며 공감하는 게 정답이었고 Chances look slim을 same boat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Thought you wanted retire early. 네가 이른 은퇴 원하는 줄 알았어 라던 헌지는 이른 은퇴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라 오답이었고요. 다음 파트 2. 11번 Submit mandatory. 여권 발급할 때 사진 필수인데 누락해서 여권 신청을 거절했고 그래서 Nearby 근처에 촬영 가능한 곳 있냐고 질문했으니까 Photo studio around corner. 모퉁이에 스튜디오가 있어요가 정답이고 Nearby를 around corner로 돌려 말했습니다. 12번 Freezing weather. 이렇게 추운데 아이스티 마시냐는 질문에 Prefer cold beverage year round. 난 1년 내내 찬 음료 파야가 정답이었습니다. 13번 Made reservation. 남자가 병원 12시에 예약하고 왔는데 Behind schedule. 진료가 밀려서 대기하라고 알려줬고 Have to go back. 남자가 1시까지 업무 복귀해야 한다고 당황하는 대사에 Wait just a few minutes. 몇 분 정도만 기다리시면 돼요가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Not accept walk-ins. 우리 병원 예약 없이 방문 안 받아요 라는 선지는 남자는 예약했는데 병원 측에서 늦은 거니까 상황과 관련 없는 오답이었습니다. 14번 Help move cart. 박스 이동 도와줄게. 카트 있어? Should I get one? 아니 없어. 하나 살까? 라는 질문에 Could speed things up. 있으면 빠르긴 하겠지가 정답이었고 move를 things로 돌려 말했습니다. 15번 Fully booked. 비즈니스석 다 차서 업그레이드 불가능한데 업그레이드 할 다른 방법 없냐고 질문하니까 One left in next flight. 다음 항공편에 몇 석 남아있다가 정답이었고 16번 Fireplace. 벽난로 자주 써? 추워지면 맨날 쓰지. Warm up? 쓰면 따뜻하냐는 질문에 Make cozy. 완전히 내 방이 아늑해져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 중에 Don't use it much. 잘 안 써서 모르겠어 라는 선지는 추워지면 맨날 쓴다고 했으니까 지문에 up 두 마디 대사와 모순되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17번 Meeting rescheduled. 아침 10시 미팅이 오후 2시로 변경된 걸 아침에 알려줬다. Rearrange afternoon schedule. 아 그럼 오후 일정 조정해야겠네. 이렇게 짜증내는 상황이니까 Annoying last minute change. 임박해서 변경될 때 너무 짜증나가 정답이었고요. Meeting rescheduled. 이걸 change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Have some free time afternoon though. 그래도 오후엔 좀 자유롭겠다 라는 선지는 오후로 변경된 미팅이 생겼는데 오후에 자유로운 건 모순이니까 오답이었고요. 18번 Stick with stock. 하락이 예상됐던 주식을 매도 안 해서 12%나 올랐어. Try my luck. 내 운을 시험해봤지 이렇게 기뻐하는 상황에 Glad gamble paid off. 네가 운을 건 그 도박이 잘 풀려서 기쁘다가 정답이었고 Try my luck을 gamble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Chance to buy at a bargain. 지금이 싼 값에 매수할 기회야 라는 선지는 지문의 상황에선 주식값이 올랐으니까 값이 싼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경우 오히려 매도해야 할 타이밍이니까 오답이었습니다. Stick with pay off. 빈출 수거고요. 19번. Haven't heard back. 면접 잘 본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다. Maybe just wishful thinking. 잘 봤다는 건 그냥 희망회로였나 봐. 이렇게 불안해하는 대사에 No use wringing hands. 지금 불안해봤자 소용없어가 정답인데 여기서 wring은 비틀다라는 동사로 wring hands는 손을 막 비틀 정도로 초조해하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20번. Weak customer base. 여자가 고객층 얇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My wit's end. 내 지혜가 끝났다. 그러니까 창의성의 한계가 느껴진다. 그래서 그냥 폐업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rebranding? 그보단 사업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꾸는 리브랜딩 하는 게 어떠냐고 남자가 제안했는데 Better with whole things. 그냥 모든 것이 질려버렸어.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 중에 Risk losing our past clientele. 그럼 옛 고객을 잃게 될 거야 라는 선지는 지문에 고객이 없어서 폐업한다고 했으면서 리브랜딩 하면 고객 잃는다는 게 앞 두 마디 대사와 모순되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Be fed up. 빈칠 수거고요. 다음 파트 3로 넘어가서 메인 21번 학부모 상담에서 Struggling math. So that's tutor. 학생 뒤 수학 뒤처지니까 조사가 과외 받길 권유했고 Help at home. 엄마가 과외보단 집에서 직접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Rely on professional. 그보단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교사가 추천하는 대화였고요. Encourage academic support. 아들의 학업 지원을 장려함이 정답이었는데 Suggest tutor를 Encourage academic support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Persuade tutor D. 엄마가 학생 D 직접 가르치라고 설득했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여기서 단어 tutor의 쓰임새는 명사 과외 선생님이 아니라 동사 가르치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르치겠다던 엄마에게 오히려 교사가 전문가를 추천했기 때문에 tutor 같은 단어 낚시였고요. Rely on 빈출수거고 Struggling encourage 빈출 단어입니다. 22번 회사 파티 준비하기 어려운데 dietary restrictions 팀원들 각각 식이 제한이 너무 많아서 hard to set menu 메뉴 정하기가 어려웠다. caterer 업체 6곳 문의했더니 겨우 한 곳 찾았다. 여기서 caterer는 음식 제공 업체였고요. meet all dietary needs 모두의 식이 요구 맞추기 힘들다가 정답이었는데 dietary restriction을 dietary needs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 중에 find caterer accommodate all 모든 제한 맞춰줄 업체를 못 찾았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결국 한 곳을 찾기는 했고 업체 찾기 힘들었다는 건 대화에서 딱 한 문장 언급되었기 때문에 대화의 접점이 아닌 언급된 디테일 낚시였고요. Dietary restrictions, accommodations 빈출 단어입니다. 23번 Inserted opponent, journalist, even voters 한 정치인이 상대 후보, 언론, 유권자를 조롱했는데도 high turnout, 득표율 높아서 놀랐다는 대화였고요. Remain popular, despite poor conduct 좋지 않은 행실에도 여전히 인기 있다가 정답이었고 high turnout을 popular로 Inserted opponent, journalist, even voters 이렇게 조롱한 것을 poor conduct로 돌려 말했습니다. 다음 correct 24번 Have second dish 여자가 배고파서 두 그릇 먹으니까 on fasting again 또 단식하냐고 질문했고 아니다 일이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다 order in 그럼 일하면서 배달시키지 그랬냐고 하니까 상사가 사무실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걸 싫어한다는 대화였고요 not 점심 안 먹은 이유를 묻는 구체적 correct 질문에 busy with work 일이 바빴음이 정답이었고 헷갈리는 오답 중에 skip order force 상사가 음식 주문 까먹었어 라는 선지는 상사가 음식 냄새를 싫어해서 배달을 못 시켰을 뿐 상사의 주문 누락 실수 때문에 점심을 못 먹은 게 아니니까 오답이었고요 25번 여자가 남자에게 시내 호텔을 추천받는데 D는 공항 근처고 C는 비싸다 저렴한 I와 P 호텔 중에는 남자가 I 호텔만 가봤는데 만족했다 그럼 I 가야겠다 이렇게 여자가 말하는 대화였고요 갈 호텔을 묻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 I 호텔이 정답이었습니다 26번 놀이동산 C 기구 대기가 길어서 포기하길 잘했고 새 롤러코스터는 타려고 한참 기다려서 내 차례 됐는데 back out last minute 막판에 무서워서 포기했다 탄 친구들이 재밌었다고 해서 regret giving in to fear 겁에 굴복한 것 후회한다는 대화였고요 regret 후회하는 것을 묻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 lack bravery 롤러코스터 탈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 정답이었고 giving into fear를 lack bravery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give up C ride C 기구 대기를 포기한 것이란 선지가 나왔는데 C 기구 대기를 포기하긴 했지만 애초에 포기하길 잘했다고 했으니까 오답이었고요. 27번 block and catch 야구 선수 공을 막고 잡는 실력이 늘어난 게 보여서 promote to starting team 감독이 칭찬하면서 다음 경기부터 선발이라고 하니까 선수가 딱 그 두 가지를 집중훈련했는데 향상이 보여서 다행이라는 대화였고요. focus on two areas 선수는 두 영역을 집중훈련했다가 정답이고 block and catch를 two areas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sit on bench 다음 경기 벤치에 앉을 예정이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벤치 멤버는 후보라는 소리죠. 여기선 선수가 다음 경기 선발 예정이니까 오답이었고요. 28번 apply before graduation 여자 졸업 전 취업 문서 넣어보는 중인데 haven't heard back from any yet 아직 연락 온 곳은 없고 major related mainly finance 전공을 살려서 주로 금융 쪽에 지원했고 NGO local 지역 비영리단체 몇 곳도 지원했다는 대화였고요. primarily finance 여자가 지원한 곳 대부분은 금융 쪽이 정답이었고 mainly를 primary로 돌려 말했죠. 오답 중에 finished degree 여자 졸업 후 취업 준비 시작했음이란 선지가 나왔는데 지금 졸업 전 취업 원서 넣고 있는 중이니까 시점 낚시 오답이었고요. all rejected 지원한 모든 회사에서 거절당함이란 선지는 아직 연락 온 곳은 없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거절인지 아닌지는 지문의 내용만으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mostly overseas 주로 해외 쪽 비영리 단체에 지원했다는 선지는 지역 단체에 지원했으니까 오답이었습니다. 다음 인퍼 29번 nice to meet you I live next door 옆집 여자가
여자가 반갑다고 첫 인사를 했는데 그지를 더한 The Opening Day. 알고 보니 남자는 여자가 새로 연 피빵집에 오픈 당일 월요일에 갔었고요. Opening Sale. 여자가 오픈 세일 토요일까지 하니까 한 번 더 오라고 했고 Feel free to ask. 남자는 거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라는 대화였고요. Listening move to the neighborhood. 여자는 최근에 동네로 이사왔다가 정답이었는데 옆집 여자가 반갑다고 첫인사를 했고 또 최근에 여자가 근처에서 빵집을 오픈했고 남자는 거주 관련 궁금한 거 뭐든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아 여자가 최근에 이사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헷갈린 오답 중에 Official Opening 빵집 토요일에 공식 오픈한다는 선지는 남자가 가본 월요일에 오픈했고 오픈 세일이 토요일까지인 거라 시점 낚시 오답이었습니다. 30번 Outstanding as qualification submitted. 제출한 자격만큼 실제 능력도 출중했던 직원 R이 got an offer after training. 여자가 교육 다 시켜놨더니 다른 데서 제안받은 게 너무 아쉽지만 These things happen. People change their minds. 이렇게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받아들였고 Recommendation. 남자는 그 직원을 남자가 추천했다 보니 미안해하는 상황이었고요. Quit shortly after starting work. R은 회사일 시작한 직후에 그만두었다가 정답입니다. 교육 끝나고 다른 제안을 받고 마음을 바꿨다는 포인트에서 아 다른 데서 제안받고 마음 바꿔서 이직했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Training을 starting work로 change mind를 quit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solely applied. R은 여자 회사 한 곳만 지원했음이란 선지가 나왔는데 다른 회사에서 제안을 받기도 했고 대화만으론 R이 한 곳만 지원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한 유추 오답이었고요. Exaggerated qualifications. R은 지원할 때 자격을 부풀렸다는 선지는 제출한 자격만큼 능력도 출중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Outstanding qualified. 인출 단어고요. 다음 파트 4로 넘어가서 메인 31번. Not sufficient. Writing at school. 학교에서 글쓰기 충분하지 않다. Parents at home. 부모들이 집에서 글쓰기 연습을 늘려줘야 한다. 첫째, dictate shopping list. 애들한테 쇼핑 리스트 같은 메모 작성을 시켜라. 둘째, joke short story. 농담이나 짧은 글을 함께 써서 붙여놔라. Make fun. 이러면 재밌게 글쓰기 연습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How practice at home. 집에서 글쓰기 연습을 보충할 방법이 정답이었는데 dictate shopping list, joke short story, 메모 작성, 글쓰기 등을 practice at home으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으로 which writing enjoyable children. 어떤 글쓰기가 아이들에게 재밌을지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재밌는 글쓰기는 집에서 연습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급되었을 뿐 재밌는 글쓰기의 종류를 설명하는 게 지문의 메인 접점은 아니기 때문에 언급된 디테일 낚시 오답이었고요. 32번 S크림 광고로 pimple scar makeup. 여드름 흉터를 화장으로 가리는 건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이 크림은 secret formula, 비밀 기법으로 repair scar tissue, 흉터 조직 자체를 회복시킨다는 광고였고요. heal scar tissue, 흉터 자국을 쉽게 치유해준다가 정답이었고 repair를 heal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prevent pimple, 여드름 안 나게 예방한다는 선지는 이 크림이 여드름 자체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여드름으로 생긴 흉터 자국을 없애는 크림이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다음 퀘스트 33번 미의회 도서관에 대한 설명으로 first conceived, 1778년에 처음 구성됐고 officially established, 1800년대에 공식 출범, intentionally burned down, 1848년엔 영국군이 일부러 방어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책이 3,000권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1억 권 이상 있고 public and peruse, 대중이 열람할 수는 있는데 borrowing privilege, 대여는 국회의원과 일부 공무원들만 가능하다. checking out only for, 책 대여는 일부 정부 관계자에게만 허용된다가 정답이었고 borrowing을 checking out으로 privilege를 only for로 돌려 말했죠. 헷갈린 오답 중에 by accident, 1848년에 실수로 소실됐다는 선지는 영국군이 일부러 방어했으니까 실수가 아니라서 오답이었고요. conceived, established, 빈출 단어입니다. 34번 indecisiveness, 우유부단한 성격, 여러 문제가 있지만 upside, 장점도 있다. 첫째로 less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 덜하다. 이건 심리학 전문 용어죠. 무조건 내 생각은 맞다고 확신을 덜한다. often look into challenging ideas to believe, 그러니까 본인 믿음에 도전하는 생각도 탐구한다. 둘째 less correspondence bias, 대응 편향 덜하다. 이것도 전문 용어인데 이 대응 편향은 무조건 1대1 대응을 시키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ENFP면 시끄러울 거야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맞다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건데 근데 이런 걸 덜한다는 거니까 broad context,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다. mention tendency, 언급된 성향을 묻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 consider contrary to belief, 본인 믿음에 반대되는 정보도 고려한다가 정답이고 look into를 consider로 challenging ideas를 contrary로 돌려 말했죠. 헷갈리는 오답으로 attribute actions more to personality, 성격을 어떤 행동의 원인으로 간주한다는 선지는 반대로 1대1 대응을 덜하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니까 오답이고 ignore external factors, 외부 요인을 배제한다는 선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confirmation, bias, correspondence, tendency, attributed, external, 빈출 단어고요. 35번 previous CEO dismissed on June 30th, 이전 M 대표 6월 30일에 해임당했다. first of 3-year contract, 3년 계약 중 첫 해만 채웠고 interim CEO until cut out for permanent, 적임자 사절 때까지 F가 임시대표 맡았는데 unlike M, healthcare vice president, M과 달리 의료산업 부의장 경력 있다는 내용이었고 no experience before, M은 대표 맡기 전 의료산업 경력 없었다가 정답이었죠. 헷갈리는 오답으로 finished on June 30th, 3년 계약이 올해 6월 30일에 만료된다는 선지는
3년 계약 중 1년 채우고 올해 6월 30일에 해임됐기 때문에 숫자 낚시 오답이었고요. Permanent position. F는 정규직 제안받았다는 선지는 적임자 찾을 때까지 임시직이라서 Permanent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그 다음 For 빈출수거고 Dismiss Interim Permanent 빈출 단어입니다. 다음 인퍼 36번 Expiry Date 유통기한 과학적일 거란 통념과 달리 Infant Formula 신생아 분유를 제외하곤 Best Guess 식품사가 설문을 토대로 때려 맞춘 기한이다. 이런 줄 모르고 소비자들은 Food Safety 유통기한 지나면 안전 때문에 음식도 다 버리는데 A fifth of food waste 이게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Industry should change 업계는 변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Should have scientific basis 유통기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선지는 비과학적인 유통기한을 근거로 음식물들이 버려지니까 아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지문의 best guess를 반대말인 scientific basis로 돌려말한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account for considerable majority 음식 쓰레기에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지문에 나온 5분의 1은 과반 이하니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account for 빈출 수거입니다. 다음 파트 5 첫 번째 긴지문 S체리와 T체리를 비교하는 지문에서 both rich in fiber 섬유질 potassium 칼륨 이 두 가지는 두 체리에서 다 풍부한데 비타민 C는 S체리에선 하루 섭취량의 10% 들어있고 T체리에는 16% 들어있다. Polyphenol 폴리페놀 중 A종류는 S가 300%나 더 많은데 overall 전체 폴리페놀은 T가 30% 더 많다. 여기서 영양소인 포타슘, 폴리페놀은 둘 다 P로 시작하니까 노트테이킹 할 때 똑같이 적으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처음 포타슘을 P로 썼다면 두 번째 폴리페놀은 P2 이렇게 구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 이점이 많으니 체리를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short season 짧은 수확기간이 문제다. 그런데 사실 말리거나 얼리면 1년에는 먹을 수가 있다. After brief intermission, helpful tips preserving year round. 잠시 쉰 뒤 1년 내내 보관 팁 알려줄게. 이런 내용이었고 37번 코렉트 문제는 almost equal amount. 두 체리의 P, 포타슘 함유량은 거의 동일하다가 정답인데 most rich in을 almost equal amount로 돌려 말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 중에 S have greater tropy2. S체리는 전체 폴리페놀 함량이 더 많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폴리페놀 중 A종류만 S에 더 많고 전체 종류는 T체리가 더 많다고 언급되었죠.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 구분이 꼭 필요했습니다. 38번 Discuss next. 다음에 나올 말을 묻는 구체적인 인퍼인데 Ways to preserve effectively. 체리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정답이었고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나온 Tips for preserving을 Ways to preserve로 돌려 말했습니다. Overall, intermission, preserve amount. 빈출 단어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긴지문. 어제 F팀 대 B팀으로 야구 경기를 했는데 Immediately ejected after first pitch. F팀 P투수가 첫 투구에 즉시 퇴장당했다. 상대팀인 H타자에게 공격적으로 투구했기 때문인데 Reason for ejection clear. H가 부상당한 건 아니지만 퇴장 이유가 분명했다. Retaliation. 그 이유는 이 공격적인 투구가 지난 경기에서 H타자가 F팀의 F선수를 부상시킨 것에 대한 복수였기 때문이다. Out for a while. 그때 부상당한 F선수는 한동안 경기에 못 나올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당시 부상시킨 H타자는 퇴장을 안 당했다. 그러니까 그땐 퇴장 안 시키고 이번 퇴장 시키니까 Real from. F팀 팬들이 동요하고 반발 중이라서 League will look into the hole. 리그가 전수 조사하겠다고 공지했다는 뉴스였고요. 39번 메인 문제는 Event surrounding ejection. 야구 경기 선수 퇴장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정답이었고 40번 코렉트 문제는 H not injured. H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부상 안 당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Bias decision. 어제 퇴장은 심판의 편파 판정이었다는 선지가 나왔는데 그 전 경기에서 퇴장이 안 나온 게 문제지 어제 경기 퇴장 이유는 분명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Ejected, retaliation, surrounding, bias. 빈출 단어입니다. 자, 청해 전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별 필수 문항들을 모두 맞추기 위해 점수별 공부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 프리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대가 가장 취약한 문장 구조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셀텍스트 점수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고요.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 정답 확인, 총평, 상세 해설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효율적으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